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밤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이 저녁이 어떤 저녁인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 곧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그 죽으시는, 그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밤에, 사실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죽는 밤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고 그 길을 향해 걸어왔고 이제 드디어 그 밤, 양 잡는 날, 자신이 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그날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다가오는 환난, 지금까지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정말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 이 세상의 환난과 그 핍박의 풍파가 확 몰려올 텐데, 그것을 주님이 눈으로 훤히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 환난이 두려워서 자신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들아, 네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초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처럼 80대 아버님께서 60대 아들을 향해서, 얘야, 길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저는 그게 옛날에 그 얘기 들을 때는 우스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 얘기더라고요. 80대 저희 아버님이 60대 아들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얘야, 조심하지 마라. 아니, 조심해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항상 네가 조심해야 된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애비의 심정이지요. 우리의 애비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으면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 면전에서,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슨 큰 국가적인 경기를 하게 되면요, 가령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를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월드컵 축구 뭐 이런 것 할 때, 경기에 나가는 이 선수들을 앞에 두고
꼭 마지막으로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있죠. 뭐 그 순간에 무슨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뭐 무슨 비결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전반부가 마치고 몇 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라카룸에서 선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감독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너희를 보고 있다. 승리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승리를 안겨다 주자. 뭐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다 하면은 이 선수들이 와 하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듣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수많은 이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찌 되었든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라카룸에서 감독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축구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도 잠도 못 자고 내가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휴 그냥 괴롭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아니 저 역시도 그래요. 아침에 그냥 좀 푹 자고 있는데 알람 소리가 또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크 울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끄고 한숨 더 자. 그리고 한 10분, 20분 뒤에 또 알람 울리면 그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깨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거의 매일 보면은 참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선수로 우리를 이렇게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산호세 지역에만 해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될는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산호세뿐만 아니라 이 전 미국에, 전 세계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선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수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을 가진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정말 들려오는 뉴스가, 기쁜 뉴스가 거의 없어요. 다 정말 기가 막힌 뉴스예요. 정말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사관님의 가장 그 잘하는 얘기가 그 말이래요. 세상에. 저도 몰랐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말을 그렇게 자주 하는구나. 세상에. 하도 기가 막힌 뉴스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입에 붙었는가 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시대가 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걸 정말 실감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서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때처럼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는가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시대,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셨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발로 밟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욕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없어서 점점 다 잠자고 있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 핍박, 어려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첫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참을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그 첫 믿음을 가졌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제 마음속에서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때도 전혀 그 시련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오히려 얼마나 감사했는지 집에서 쫓겨나서 몇 년 동안을 오갈 데 없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처럼 감사하고 그때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느냐.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항상 네가 첫사랑, 나를 만났던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우리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치요? 마치 선수들을 향해서 이 월드컵 감독께서 힘을 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을 보고 나아가자. 승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이죠.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 그렇구나. 지금 나는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주님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로 하여금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묶여서 악한 원수가 심겨주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온갖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낙심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그냥 돌짝밭으로 가시덤불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그냥 짜그라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우리를 그냥 붙들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5절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갔고 내가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 소리에, 세상의 음성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간절한 이 격려의 말씀, 애절한 주님의 호소, 네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그냥 지나쳐버리는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담대함.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담대함.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무서운 것 없이 말이죠. 마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형편은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부모 형제도 날 떠났고, 뭐 대학 지나가는 것도 끊겼고, 하여튼 먹고 살 길조차도 없고, 아무도 소망이 없었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걸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며 나갔더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여작한 마음으로 막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의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 속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36절을 보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함. 우리 주님이 참으셨듯이 끝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까지 참으셨듯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은 절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이 뭐라고 말하지요?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보이드된 수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약속, 온 세상이 변하되도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주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어려움이 내게 있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내가 지금 압니다. 나도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선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하루 저녁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그냥 배신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는 압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 주신 당신의 사랑, 나를 향하여 주신 당신의 생명, 이 못난 인생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사연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내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나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아직도 기다리겠다. 이 10명의 의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10명의 의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그 선수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 많은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로, 당신의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오직 이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아주 깊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